오늘 첫날인데요. 2024년 7월 두 번째 토요일 날 여러분은 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보러 가세요. 민법은 여러분이 80점 이상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무리한 점수는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알아서 하시고 민법은 80점은 넘은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수업 좀 듣다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23년 10월 16일이고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본 과정을 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해를 바꾸면 2024년 1월 달하고 2월 달에 심화 과정 할 거고 3월 달, 4월 달 가면 문제풀이 할 거고 5월 달 가면 요약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6월 달 가면 통영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이제 7월 달에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강의는 기본 과정 할때 민법 총칙 끝내주고 심화 과정 할때 물권법하고 채권법 일부 끝내주고 문제풀이 할때 채권법을 다 끝냈습니다. 실은 물채권이 8문제가 나오고, 8문제가 나와도 총칙을 범위를 하나로 잡으면 물권법은 범위가 3배고요. 채권법은 민법 총칙 8배입니다. 범위가 총칙에 비해서 채권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던 진도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월달 가서 채권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물채권을 찍더라.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더라도 기본 과정에서 총칙, 물권법, 채권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배웠던 거 복습만 시켜드릴 생각입니다. 됐죠? 무엇을 암시합니까? 석달 죽었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아셨죠? 뭘 암시한다고요? 석달 죽었다라는 걸 암시한다고 아셨죠? 보강을 할 거예요. 오늘은 1시 40분에 끝납니다. 아셨죠? 다음 주도 그냥 몸이 아직 덜 적응돼서 1시 40분에 끝낼 거예요. 31일부터는 5시까지 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토요일 날 9시 40분부터 5시까지 한두번 정도 보강할 거예요. 아셨죠? 응? 물론 집에 김장하시면 김장하고 오셔야 아셨죠? 김장하고 오셔도 동영상은 남아 있으니까 아셨죠? 저는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시간 되시면 와서 들으시고 안 되시면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오늘 4교시 한 건데요. 그냥 좀 편가르기 죄송한데 우리 젊은 친구 말고는 나머지 분들은 동영상 꼭 한번 더 보고 오세요. 아셨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업이죠. 공부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꼭 동영상 한번 더 보고 오시면 이 점수 이상 나오실 거예요. 내년 1월 달 가서 모의고사라는 걸볼 거예요. 민법 점수가 50점 근방에서 머무르면 불안해서 미쳐요. 합격은 해. 합격은 하는데 불안해서 미칩니다.
회계 점수 50점 나오면 평안하세요. 같은 과목에도 점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회계를 뭐 하든 민법 뭐 하든 상관없는데 1월 달 넘어가는 순간 민법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불안에 미치니까 합격은 하는 것에 매한 가지예요. 합격은 하실 거예요. 근데 불안에 떨면서 합격하실지 평화롭게 합격하실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석 달에서 정해집니다. 힘들더라도 수업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방송 꺼져서 다른 얘기처럼 민법은 시간이 무조건 가야 합니다. 용어를 알아야 문장이 읽혀져. 그리고 함축이다 보니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나오면 전후 관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근데 단순하게 미등기 건물 양수인 나오면 뜻이 뭐라고요? 아, 누군가가 건물을 신축했구나. 다만 등기 안된 상태에서 돈 주고 팔았구나. 이런 관계가 떠오르지 않으면 문장을 못 풀어. 됐나요? 요 관계를 지금 하나씩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꼭 복습을 하시고, 석달 동안은 앞으로 석 달, 두달 반만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해 목표는 채권까지 다 끝낼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조리가 뭘까요? 조리. 철판 보셔요. 이런 얘기야. 갑하고 을하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이 분쟁을 적용시킬 법을 찾아보니까 법이 있어 없어? 없어. 관습법 있어 없어? 없어. 시대가 눈만 뜨면 변화합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법이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옵니다. 시대는 매일 바뀌는데 법이 못 따라와.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는데 적용시킬 뭐가 없어? 법이 없어. 그러면 판사는 뭐라고 해야 돼? 일단 가시라고. 일단 가신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뭐에 의해서? 도리에 의해서 적용시킨다. 그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뭐라고요? 조리입니다. 쌀 뜨는 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조리라고 부르고, 요걸 다른 말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의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조리도 법원이다, 법원 아니다. 법원이다. 얘기 끝. 그 얘기가 31페이지 얘기 끝. 됐어요? 그 판례 위에 보니까 3번. 조리도 뭐라고요? 법원이다. 끝. 됐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오니까 32페이지 오니까 판례 나와 있어요?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재판장 볼게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삼심제 운영합니다. 삼심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대한민국은 몇 심제 운영한다고요? 삼심. 1심이 어디예요? 지방법원. 지방법원. 여러분의 권리가 구질을 안 당하면 어디로 가고? 고등법원 가시고. 역시 안 통하면 뭐라고요? 대법원 간다. 그래서 세 번, 3세판 할수 있습니다. 이게 삼심제도인데요.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요. 형법상 도박죄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형법상 도박은요, 뜻이 이런 겁니다. 우연한 기회로 승패에 의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형법상 도박죄의 개념입니다. 제가 그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골프를 못 칩니다, 실은. 골프를 잘못 칩니다. 지금까지 뭐 고쳐서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혹시 우리 중에 골프 치는 분 계세요? 그 친구들이 얘기 들어보면 골프 어렵다던데?
구멍. 홀. 여기서 공을 쳐가지고 요 거리는 10m입니다. 집어넣습니다. 우연이야 실력이야. 어? 10번 쳤는데요. 9번이 들어갔습니다. 아, 실력인가요? 아, 실력이네요. 그래서 돈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도박죄 유죄. 2심에서요. 고등법 판사가 뭐라 하냐면, 야, 10m 밖에서 10번 쳐서 9번 들어가는 것은 뭐가 아니래? 우연이 아니래. 뭐래? 실력이래. 도박죄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연이. 그래서 그 사람을 무죄라고 했습니다. 고등법 판사가 얼마나 소신이 있어요? 이게 말, 그 소신 아닌가요? 소신? 소신입니다. 대법원 가서 되겠을까? 대법원 가서. 유지됐을까? 깨졌을까? 그러면 화투는 어때요? 깠더니 쪽화가 나와. 깔 때마다 싼 똥피가 내 손에 들려 있어. 깔 때마다 누가 싸놓은 거 내 거 들어왔어. 우연의 실력이야. 실력입니다. 화투는 도박이 될 수 없네. 카드 어때요? 카드. 잡고 있는 것보다 뭐 하여간 잡고 있는 것보다 제일 높은 패야. 실력이야, 우연이야. 실력이래. 그게 우연이라 할 수 없잖아. 사회 개판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서 깨졌어요. 야, 이거 유죄야.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파기환송이라고. 뉴스에서 안 들어보셨어요? 대법원에서 1심, 2심이 뒤집혀. 그러면 요 소신판사 끝까지 소신대로 갈 것 같아? 아니면 자신의 소신을 뒤집게 누를 것 같아? 어? 100% 굽힙니다. 왜? 이 사람 더 이상 인사 이제 승진 못해. 옷 벗고 나가야 돼. 저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방공 판사는 사건이 들어오면 그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무엇인가를 본대요. 소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법에 의하면 아니 뭐죠? 검사법에 의하면 판검사법 뭐 그런 법에 의하면 소신 있는 판사가 많은데 소신 있는 판사 대한민국에 있어 없어? 없어. 다 여기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그럼 보셔봐. 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을 구속해 구속하지 않아요. 구속을 해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갑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해버리면 얘가 다시 유죄. 얘가 다시 무죄. 다시 유죄. 맨 이렇게 돌아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사람은 무조건 여기를 유죄로 판결해야 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해당 사건은 여기는 구속을 합니다. 그 당의 사건은. 그런데 다른 사건이 들어왔어. B라는 똑같이 내 골프가 들어왔어. 그럼 이 판례는 이 하급심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옥소리가요. 바람펴가지고 걸려가지고 간통죄 위헌이다 라고 소 몇 번 제기했는지 아세요? 세 번 제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 받아서 폐지가 된 거예요 지금. 바람 세 번 폈단 얘기야. 남자가 다르게.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대우원 판례는 무슨 사건은? 그 사건은 구속하지만 다른 사건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란 사건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이라면 무죄 방면할 수 있어. 시대는 바뀌니까. 제 말 뜻 이해하시나요? 그 얘기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32페이지 보니까 왼쪽에 조그만 글씨 있어요. 조그만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집 그려져 있는 거. 상급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단은 밑줄짝 무슨 사건? 해당 사건. 다른 말로 뭐?
당해 사건은 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가서 읽어볼게요. 큰 글씨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즉 상급 법원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밑줄 무슨 사건? 장래유 유사한 사건은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상급 시행의 판단이 나오면 무슨 사건은? 그 해당 사건은 뭐하지만? 구속하지만 다른 사건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지금. 7시 때 배웠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판례야.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위헌 결정은 바로 기소하니까 이건 뭐라고요? 민법의 법원이지만 대부분 판례는 바로 여러분의 국민의 권리 의무를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해당 사건인지 아니면 장래 유사한 사건인지 구별하시라고 지금. 시험은 거기다 함정을 파고 달리니까 다시 한번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땡큐입니다. 거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민법 1조 끝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올해 7월에 치러진 1번 문제 26회. 26회 기출문제 보이세요? 해설 보지 말고 풀어보세요. 풀려야 정상입니다. 안 풀리면 저 오늘 4시간 강의 잘못한 거예요, 지금. 1번 볼까요?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렸어.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X. 관습법이 법령이지 사실인 관습은 효력 없어요. 자, 3번.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헛소리.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 틀렸고. 4번.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인정돼 부정돼? 부정된다. 4번이 정답. 5번 틀린 이유.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관습법이라 불러? 사실인 관습이라 불러? 관습법이라 부르지. 틀렸어. 그래서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푸시면 한 문제 맞췄습니다. 끝. 자, 저 보세요. 총정리. 민법 1조가 뭐라고요?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 법률까지 포함한다. 실질적 의미 법률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이나 명령이나 규칙이나 대법원 규칙이나 내지는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면 관습법이라고 부르고 법적 확신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른다. 관습법의 역할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은 없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만 한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장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원청권은 더 이상 관습법 아니고 사도통행권 관습법 아니고 공원이용권 관습법 아니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관습법에 준하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조리도 민법에 법원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끝났어. 3시간 했던 거 딱 5분이면 정리하자라 지금. 얘기 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페이지 다 넘기세요. 39페이지 용어 정리할게요. 관계에는 법률 관계가 있고 인간 관계가 있답니다. 다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생활 관계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법률 관계가 있고 인간 관계가 있다. 그러면 법률관계의 의미는 뭐냐?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면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부른다. 그럼 인간 관계는 뭘까요? 응? 법적인 뭣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고 법적인 의무도 아니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부른다. 끝.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민법 저는 수업을 하고요. 여러분 수업을 듣습니다. 이것도 관계 아닌가요? 법률관계야 인간관계야? 제가 인간관계면 여기서 뭐하러 강의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여러분을 놓고 가슴 미어지는데 내가 뭐하러 내가 강의하고 있어? 답답한 미어져. 저는 강의해야 될 법적인 의무 때문에 지금 강의하고 있지. 의무가 아니면 나 뭐하러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어? 꼭 구경 가지. 여러분은 권리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은 수업들을 뭐가 있고? 법적인 원리 있고 저는 수업해야 될 의무 있으니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 관계도 무슨 관계야? 법률 관계야. 잠깐만. 여러분 집에서요. 사모님하고 여러분하고 아침밥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법률 관계, 인간 관계. 어? 법률 관계, 인간 관계. 법률 관계요. 여러분은 집에 기어 들어가야 할 의무 있어. 여러분은 결혼했으니까 법적으로 동거 의무를 줍니다. 우리 같은 기혼남들이 집을 뭐하러 들어가냐고요. 내 친구들,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보면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어. 도대체 나는 10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야 돼. 왜 들어간다고? 법적인 의무라고. 동거 의무라고. 동거 의무. 또 부양 의무. 먹여 살려야 하잖아. 다 법률 관계요. 여러분 학원 할 때 버스 타고 왔네. 지하철 타고 왔네. 인간관계, 법률 관계. 법률 관계. 여러분의 생활은 거의 99%가 다 법률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쉬는 시간에 쌩 까고 얘기 안 하시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실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학생 아버지 같은 나이가 좀 있어도 네가 이해해야 한다. 적응해야 돼. 알았지? 저 좀 총각 좀 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좀 잘 좀 해주세요. 아셨죠? 어? 떠먹을 때가 많은 총각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비유 맞추고 살아. 어쩔 수 없어. 네 숙명이야 그것은. 자, 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밥 먹자고 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다음 주면 누군가는 밥 먹으러 가자고 할 거야. 밥값 누가 내? 아, 신세대에서요, 형님? 신세대 N분의 1이세요? 아, 그래요? 우리 정사하고 마찬가지인데 밥을 먹자고 하면 누가 내요? 대부분 밥 먹자고 하시면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밥을 얻어 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야. 법적인 원리도 아니고.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극히 일부에서 인간관계 발생합니다. 저 믿어지지 않지만 저 교회 다닌다고 했죠? 네. 어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야 될 의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게 인간관계입니다. 종교 이런 것으로 도덕 양심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관계고 대부분 법률관계인데 우리는 뭔만 배운다고요? 법률관계. 이것만 배워. 이거 배울 필요 없어요. 이건 법적인 관계가 아닌데 뭐라 배워. 그 얘기가 법률관계와 권리와 의무 관계입니다. 됐나요 지금? 끝.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면 통상인 권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의무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41페이지 보니까 권리의 뜻이 나옵니다. 권리의 뜻. 41페이지 권리의 뜻 나와 있죠.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 법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한단다. 끝. 그래서 눈여겨보실 거. 2번의 제목이 뭐예요? 구별 개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권리와 구별되니까 권리가 아닌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권한. 권리 아니다. 권능. 권리 아니다. 권원. 권리 아니다.
반사적이익, 권리 아니다. 그 정도의 뜻만 일단 읽어보셔. 그래서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책에 총 몇 개 있다고요? 네 개. 하나 뭐 권한, 그 다음 권능, 권원, 반사적이익은 권리와 뭐 되니까? 구별되니까 네 가지. 권한이든 권능이든 권원이든 반사적 이익이든 권리다 권리 아니다 권리 아니라고요 지금. 반사적 이익이 뭐냐면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셔봐. 제가 공인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개 사무실에 앞에 바로 앞에 마을버스가 서요. 그런데 12월 달부터 마을버스 정류장이 옮겨간대요. 나 장사 망했어. 더 잘 될 것 같아. 망했어.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마을버스 내 사무실 앞에서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권리 있느냐 그 얘기야. 그런 게 권리가 아니라 이건 마을버스 정류장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반사적이익에 불과하지 저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권리는 없다고 이제 그런 맥락의 반사적이익이에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생소하긴 하지만 권리와 권등과 권한과 권원과 반사적이익은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결론만 정리. 권한이든 권능이든 권원이든 반사적이든 결론은 뭐가 아니라고요? 권리가 아니다. 얘기 끝.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권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권리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에게 주어진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라 불러. 그러면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권리가 뭐라고요?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권리. 그게 뭐냐고? 장난해요, 형님? 그게 뭐냐고? 자,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 제 고삐리 3학년 제 아들이 아버지 권리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제가 법대로 아들아 권리라고 할 것은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권리라 한단다. 그럼 제 아들의 반응 뭐라고 물어봐. 아버지 그러면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권리란다. 그럼 제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장난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말이든 이 말이든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잖아.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들아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권리라는 것은 이런 게 권리란다. 예를 들어주면 쉬울 것 같아. 아버지가 집 하나 있지. 소유권이 뭐란다? 권리란다. 아들아 너는 미성년이니까 너네가 너를 키울 수 있는 친권도 뭐란다? 권리란다. 됐어요 지금?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아버지 용돈 주세요. 부양해 주세요. 용돈 주세요라는 부양 청구권 일종의 뭐란다? 권리란다. 또 내지는 내가 회사 다니니까 이익, 사원권 이것도 뭐란다? 권리란다. 해서 권리가 이렇게 수만 가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 권리라는 개념이 너무 뭐하니까 너무 뭐하다 보니까 추상적이다 보니까 권리를 이렇게 세분화 시켜봤더니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권리래.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세요. 42페이지 보니까 권리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칠판. 권리가 어떤 내용합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가 몇 개 나온다고요? 네 개 나온다고. 첫 번째 뭐? 사람이 사람으로 갖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인격권. 돈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 가족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신분권.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자, 두 번째 권리가 어떤 작용합니까? 작용에 따른 권리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리를 분류하는 방식이 수만 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은 이거다. 칠판 보세요. 이런 얘기야. 저는 여러분도 명예권도 권리예요. 명예권이라는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이야, 재산권의 일종이야, 신분권의 일종이야, 사원권의 일종이야? 명예도 권리라면 명예는 인격권의 일종이라고요, 재산권의 일종이라고, 신분권의 일종이라고, 사원권의 일종이라고? 아,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인격권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지닌 권리, 뭐? 인격권의 일종이 명예권입니다. 자,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재산권. 좋아요. 재산권. 친권은요? 신분권. 주식, 배당, 청구권. 어? 사원권. 됐어요, 지금? 자, 갑니다. 명예는 지배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지배입니까, 청구입니까, 형성입니까, 항변입니까? 지배, 소유권. 소유권. 내 집이야, 청구야, 소유야, 뭐야? 지배예요. 청구하는 권리 아니야. 명예권은요? 어? 제발, 저 형님들, 자, 학원 오실 때 머리 좀 감고, 아셨죠? 옷도 좀 냄새 안 나는 옷으로도 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생활 하시다 보면 좀 시간이, 지금은 안 그래, 시간이 지나면 옷도 한 3일 되는 냄새 나는 옷 입고 오고, 여러분의 명예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망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명예는 스스로 뭐 하는 거라고? 지배하는 거야. 명예를 누가 청구할 거야? 여러분의 명예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예, 네. 네, 자존감, 자존감. 학설하고 청구하고 형성의 차이가 뭐였어? 청구.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 형성은 뭐였어?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상관없어. 뭐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확정된다.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앞으로 입에 마르고 닳도록 청구와 형성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별 의미 없어. 청구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뭐 해야 돼? 응해야 돼. 형성은? 응하든 응하지 않든 뭐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형성된다. 여자친구 있냐? 있어? 연인 사이입니다. 헤어지고 싶어요. 잘 보셔. 너 싫으니까 헤어지자. 통보하면 돼. 헤어질까? 물어봐야 돼. 형님들 어때요? 둘이 연인 사이야. 통보하면 끝나? 물어보고 상대방이 승낙해야 끝나? 어? 통보하면 돼? 아니면 물어보고 여자가 승낙해야 돼? 통보만 하면 되면 이거 뭐라고요? 형성. 물어보고 승낙이 필요하면 청구권. 너 훗날 헤어지게 되면 통보하고 헤어질래? 물어보고 승낙 받고 헤어질래? 통보만 해야죠. 얘 승낙이 필요하면 못 헤어져. 형성입니다. 자, 이 형님들 얘기합니다. 형님들. 부부 사이야.
부부, 여보, 이번 기회 끝내자. 이혼하자. 통보하면 돼? 아니면 이혼할까라고 물어봐야 돼? 어? 이건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배우자가 성나게 해줘야 돼. 이건 뭐라고? 이건 청구라고.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청구와 형상의 차이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응해야 되면 이건 뭐? 청구.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일방적 의사표시만 하면 이건 뭐라고요? 형성이다. 가장 중요한 얘기. 그래서 입문과정 할 때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설사 요 입문과정 안 들었어도 차후에 계속 할 거예요. 청구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뭐 해야 돼? 응해야 돼. 형성은? 표현이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무조건 법률관계가 형성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얘기 끝. 그래서 그런 얘기가 43페이지 보시니까 형성권의 뜻만 좀 볼게요.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밑줄 어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 다른 말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되기 일어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른다. 얘기 끝. 그 종류 보니까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예약 완결권이 원칙이지만 니은법 예외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그래서 바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권리를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해라. 다른 말로 뭐?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또 입양 취소권, 또 친생 부인권, 또 재판상 이혼권. 친생 부인권은 뭘까요? 친생 부인권은 뭘까? 두 부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친생자 추정이라 불러. 그런데 자식이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야. 피가 달라. 아내가 혼 전에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혼이 났어. 냈어. 났으면 내 새끼 아니면 그 내 새끼를 내치하잖아. 내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친생 부인권이라 부릅니다. 절대로 말로 해서 안 되고 법원 가서 판결 받았을 때만 그 자식은 호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친생 부인권이라 부르고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끝. 용어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목요일날 시설 개론을 하셨나요? 금요일날 회계? 회계는 좀 어때요? 좀 알아맞게 강의하든가요? 여전히 못 알아듣겠든가요? 설마 1교시 때는 쉽게 강의했을 것 같은데? 오늘 민법 수업은 어때요? 아, 너 어떠냐? 들을만하냐 안 치냐? 근데 듣다 보니까 도저히 짜증나서 못 듣겠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강의 잘한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도저히 못 듣겠어. 그럼 어떻게 해? 한 번 해줘. 한 번. 한 번 하는 것도 권리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가장 쉬운 환불. 저기 가 1층에 카운터에 가서 도저히 수업 못 듣겠다고 환불해 달라고 라고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의사표시하면 돼. 그러면 환불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요 환불하라고 했더니 실장님이 뭐 이상한 핑계를 대. 첫 시간인데 어떻게 좋고 나쁨을 따집니까? 한 석 달 들어보시고 환불하시죠. 이상한 얘기를 해. 나는 지금 당장 숨막혀서 못 듣겠어. 환불이라는 얘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꼭 환불하고 싶으면
법원 가. 뭐라고? 법원 가시라고. 그래서 환불 하겠다라고. 뭐 하면 돼? 소호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비단 환불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권리 행사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 뭐? 의사표시를 행사하시라고. 두 번째, 뭐 하지 않고? 의사표시하지 않고 뭐 하는 방법으로? 소호를 재결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제게 한번 들어보셔봐. 여러분이 을한테 가서요, 을이 자전거, 요즘 유행하는 전기 자전거를 판매하는 상인이에요. 전기 자전거를 비싸게 한 200만 원 주고 샀어. 그런데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계약을 뭐 하려고 싶어 해? 쉬운 말로 뭐? 무르고 싶어 해, 무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취소할 거야? 그래, 가. 뭐 하겠다고? 취소하겠다고 의사표시하면 된다고. 근데 자전거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입히게 저쁘게 다 돼. 해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소중히 하시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저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 행사하는 것을 용어 정리합니다. 철판 보세요. 어려워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재판의 행사라 부릅니다. 소재기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소재기하는 거. 재판. 재판의 상이라 부릅니다. 자, 그것도 아닌 용어 정리는 어렵습니다. 다시, 여러분 권리는 재판상, 재판에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재판상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원고되어서 상대방을 피고로 소 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재판상이라고 부른다. 그럼 재판의 행사는 뭐야? 뭐 하지 않고 소호 제기하지 않고 뭐하라는 방법으로 의사표시하는 방법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재판의 행사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99%는 다 재판상 재판에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재판상 행사하는 권리가 딱 하나 있어. 책에 네 개 있네. 친생부인권, 또 재판상 이용권, 또 입양 취소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골 뭐? 채권자 취소권이야. 채권자 취소권은 절대로 의사표시 안 돼. 반드시 뭘 제기해야 돼? 소호 제기해서. 워낙 중요한 여섯 글자입니다. 반드시 권리를 재판으로만 행사하는 권리,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설프니까 아, 권리에는 재판상과 재판회가 있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재판상 행사의 의미는 뭐라고? 뭐 하지 않고 소호를 제기하지 않고 뭔만 가지고도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재판상. 아니 재판회. 재판상은요. 소호 제기한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6페이지까지 끝낸 걸로 할게요. 그래서 민법 1조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할 거냐면 46페이지 보시면 권리 행사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오른쪽 보면 신의 성실 원칙이 있을 거예요. 47페이지에 우리 입문 과정 할 때 신의 측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주는 4교시 내내 신의 측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조 할 거예요. 아셨죠? 2조까지가 뭐라고요? 통칙이에요. 2조까지 뭐라고요? 통칙. 자, 신의 성실 원칙이 뭐예요? 선생님. 신의 성실 원칙이라.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 전 시간에 뭐라 하겠어? 신의 측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조리. 조리.
신은성씨 원칙을 제가 아까 한 시간에 뭐라 했다고요? 조리. 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지켜야 할 도리. 수험생이 수험생으로 지켜야 할 도리. 뭐라 간다? 신의칙이라 부른다고.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내년 시험 27회 가서 민법 75점 맞으면 신의칙에 위반된 거야? 신의칙에 합당한 거야? 위반됩니다. 민법 75점 맞으면 신의칙 위반이에요. 어? 수험생으로서 할 도리는 정의할 수 없다고. 제가 수업시간에 핸드폰 카톡이 오면 카톡에 답을 해야 돼? 카톡에 답을 안 해야 돼? 새끼에게 카톡이 오거라. 아내에게 카톡이 오면 답을 해줘야죠. 그건 답을 해야지. 근데 친구가 술먹자 카톡 오면 씹어야죠. 그러니까 신의성 원칙은 한마디로 단어를 정의할 수가 없어. 제가 인문과에서 뭐라 했냐면 상가집 가서 울어야 돌입니까? 웃어야 돌입니까? 그건 답이 없지. 신의칙에 답이 없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지킬 도리가 이게 정답이 없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제가 어디 와서 다음 첫 시간 와서 어디 할 거에 물어보면 네, 신의성실 원칙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